현역 가왕 김다현 파이팅! 세계 최강 맨발 사나이가 힘찬 기운을 보냅니다. 맨발 삼촌 빨리 오세요! 삼촌! 맨발 삼촌 빨리 오세요! 세계 최강 맨발 사나이 조승환이가 우리 김다현 힘찬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왕산으로 왔습니다. 김다현 파이팅!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각국 정상들과 지구촌인들에게 울림을 줄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 온난화를 이 지구 온난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맨발로 얼음 위에 7시간을 도전하는데 점점점 시간을 늘려서 도전을 하는데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뜻이고 맨발의 사나이 발바닥이 깨진다는 뜻은 지구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최종 목표는 현재 7시간입니다.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멸, 이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표를 7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도전할 때마다 5분씩 늘려서 반드시 7시간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7시간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선 조승환. 한 시간이 지났고 또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조승환은 결국 4시간 40분을 얼음 위에서 버텨내며 이 부분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조승환은 내년에는 맨발로 국토를 뛰는 퍼포먼스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울 예정입니다.